네. 디파이 조 선생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마지막 주제가 이제 ETF를 한국에서 거래하지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 특집 방송하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희 그 최창한 선임 기자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방송 중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무슨 우리 오진석 팀장이 속보라고 하면서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진짜 거래가 안 돼요. 이거 뭐 이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먼저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세로 들어가서 종합과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게 돼 있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로 세금을 매기죠. 그러니까 세율이 다릅니다, 두 개가.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ETF를 거래할 때 당연히 해외 주식으로 매겨서 이제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면은 이익을 올렸으면은 거기에는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ETF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하느냐, 혹은 안 매겨야 하느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이제 올해 작년 말이죠.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누적이 되다가 내년에 다시 이제 종합과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선거, 일단 4월에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그 대통령의 또 어떤 다른 정책적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과세가 계속 밀려왔잖아요, 그동안. 네, 지금 금투세도 그러면은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니까. 금투세 없애버리시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세금을 매겨야 하느냐 이거를 좀 금감원 내부에서 결정한 다음에 거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건가 싶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기타 소득 뭐 금투세 뭐 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뭐 금융소득 뭐 종합소득세 뭐 되게 속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금의 경우를 보자 이거죠. 금도 저희가 종로상가에 가면 금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거래소에서 금을 실물을 사면은 부가세 10%를 내고 사야 됩니다. 근데 금 ETF는 주식이에요. 그냥 그 소득세 저 부가세 안 내고도 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를 그렇게 보면은 세금이 문제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헷갈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뭐제 뇌피셜입니다. 왜 세금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잠깐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금을 보면은 하여튼 정부가 정책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백 기사님, 이제 우리가 어제 특집 방송할 때에는 거래가 되기 전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어쨌든 미국 뉴욕 주식시장 뭐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등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 거래 결과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을 좀해 주십시오. 일단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ETF가 첫 거래되고 한몇 시간 동안은 4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바로 떨어져서 4만 6천 선에 안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그리고 현재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ETF가 드디어 승인돼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왜 프라이스 무빙이 이러냐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들도 뭐가 나왔냐면 그레이스케일과 이 블랙록 두 개의 ETF가 주축이 돼서 46억 달러, 47억 달러 수준의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는 기염을 토하는 거다. 트레이딩 볼륨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장밋빛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해외에서. 금 ETF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달러까지 거래량이 올라가는 데만도 3년이 걸렸다. 2년이 걸렸다. 3년이 걸렸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왜 이게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거냐? 비트코인 가격 왜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냐? 이제 이런 게 커뮤니티나 제가 뭐 레딧이나 아니면은 디스코드 같은데 커뮤니티 다들 보면은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의견을 듣고 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기사도 보고 했는데,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은 시작 자체가 한 280억 달러 다 가지고 온 경우고, 블랙록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여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독특하더라고요. 금 ETF나 비트코인 선물 ETF나 좀 독특한 ETF들은 그게 이제
이렇게 떼거지로 상장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만 지금 10여 개가 한꺼번에 상장이 돼가지고 그게 수평 미국화가 되나? 아, 금 ETF도 하나가 처음에 올라왔던 건데 그게 이제 첫날 거래량이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불 됐다고 하던데 블랙록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 ETF의 거래량이 46억 달러니까 거의 47억 달러 뭐 이러니까 거의 4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수평 비교는 잘안 그렇죠. 된 그런 거는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맞아요. 백이사님께서 보시는 그 어떤 가격 ETF와 비트코인 사이의 가격 움직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거래량은 그런 식으로 수평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거래량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비트코인 ETF의 성공 여부가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냐면 거래량이 아니라 이제 AUM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그 얼마나 펀드플로우. 들어오느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스케일이 그 자사 GBTC, OTC 펀드를 ETF로 전환하면서 2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30조, 30조 원이 넘는 돈이 이미 AUM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GBTC ETF 거래량이 뭐그 블랙락 것과 합쳐도 46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원, 7조 원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AUM에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만 봐도 새로운 돈이 인입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존의 GBTC에 있던 돈이 ETF로 전환되면서 일부 거래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저기 뭐냐? 블랙락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지금 1월 11일 어제 날짜로 얼마의 AUM이 들어와 있냐면 1,000만 불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이니셜, 그러니까 처음 자기네들이 펀드 만들 때 넣은 돈이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쭉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처음에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AP라고 하는 곳에다가 주문을 넣고 ETF를 발행해서 지금 이제 shares outstanding 발행된 총 ETF 증권의 수가 40만 주가 있고 그 40만 주 곱하기 현재 이제 가격 ETF 가격이 22달러니까 요두 개를 곱하면은 이제 net asset value라고 하죠. net asset of fund 1,000만 불 약간 넘는 그 가격이 아니 그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가 들고 있는 총 펀드의 이 어마운트는 1,0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일어나서 46억 불 중에 얼마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 말씀은 결국 오늘 시장이 열리면은 새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통계 반영은 아마 좀 하루 정도 늦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ETF는 굉장히 이 선점 효과가 중요한 상품이라서 이 전체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전체 ETF의 이 마켓 시어를 보면은 블랙락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나머지 뭐 피델리티나 뱅가드나 뭐 이런 것들이 2위, 3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만큼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한데 왜냐면 ETF가 굉장히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그 수수료 경쟁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첫 6개월 동안은 수수료 면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회사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랙락이 여기서도 굉장히 큰 선전효과를 가져가서 신규 자금을 유입하는 데는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래서 내일, 오늘 이제 밤에 거래가 되겠죠 또. 그러면은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나올 이 신규 자금이 얼마나 이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인입됐느냐. 요거를 결국 데이 바이 데이로 체크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아이셰어즈의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뭐, 이걸 보지 않으면, 아니, 봐야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놓고 나 이때 팔겠다 또는 어떤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나 이때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봐야 될 지표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 하나 추가된 건데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귀찮고 않으면 힘들기도 사실 하지만 상관없는 그 거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AUM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출렁거리는가 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더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냥 뭐 바이낸스의 총 비트코인 인입량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것만 봐도 됐다면 예전에는 온체인 지표를 보더라도 뭐몇 개만 보면 됐다면 이제는 크립토 시장의 전통적인 거래소 그리고 뭐 온체인 지표 이런 거랑 상관없이 ETF라고 하는 새로운 주식 시장의
이런 지표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긴 된 거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가 쉬워진 상황이라고 또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우리 백 이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어서 30분까지 저희가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긴 하는데 이게 백 이사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다음에 나올 우리 정성문 센터장님께도 살짝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 코빗 센터장님이 지금 대기 중이신데 무슨 질문이냐면 왜 ETF가 다 가격이 다르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백 이사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 왜냐면 다 우리 백 다른 이사님이 주식 이유,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뒤에 정성모 센터장님이 훨씬 더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진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예. 비트코인을 잘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아는 잘 그리고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ETF보다도 비트코인을 먼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의 상황, 어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또 말씀을 주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 일단 블랙이나 피델리티 뭐 이런 대형 기관들 위주로 얼마나 거래량이 많이 거래량이 아니라 신규 자금 인입량이 늘어나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이 블랙락이면은 아이셰어스잖아요. 그 아이셰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메레셋 밸류 얼마인지, 지금 어제 1,000만 불이었으면 올해 뭐 1,100만 불이네, 1,200만 불이네 이렇게 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후에 신규 자금이 인입 많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이렇게 막 지금 처음 며칠 동안 갑자기 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ETF의 기관들 그리고 브로커들, 이제 SIA들이라고 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그냥 ETF를 승인돼서 거래가 시작됐다고 바로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많게는 90일까지 이렇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사람들도 다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개월 90일 정도는 큰 자금이 이미 끊어진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연결이 마지막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ETF를 편입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마무리가 어색하게 됐긴 했습니다만, 백군종 이사님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